우리 부지사장님과 함께 오늘도 증시의 각을 또 재봐야 되겠죠? 한국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날이었습니다. 강타까지 했습니다. 네, 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전 세계가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관리가 잘된 나라가 없잖아요. 코로나가. 30명대 나온 거. 네, 네. 코로나 관리가 잘 돼서 이제 그냥 우리 쟤네들은 우리의 미래야 이러면서 같이 막 달렸었는데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는 이런 믿음으로 달렸는데 갑자기 뻥하고 터진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거 재확산되면 어떡하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 강했습니다. 특별히 빅테크 기업들은 진짜 강했어요. 거의 고점 다 달았습니다. 2월 달 비싸다고 했던 그 가격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빅4 중에 그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업들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거의 다 왔다는 게 전고점. 역사적인 신고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네. 나스닥도 6%밖에 안 남았고 엄청나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싼 가격이 아닌데 전고점에 왔으니 뭐 이런 상황이고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했고 바로 앞 시간에 지금 막판에 언급했던 바로 그 얘기인데 네. 미국의 국채 발행 물량이 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금리가 튄다라고 얘기했죠. 네. 드디어 튀었습니다. 금리 떴어요? 예, 금리가 튀어요. 상대 큰 폭으로 튀고 있는데 옛날 떨어진 폭에 비하면 금리 크게 튀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기에 베이스가 낮은 상태에서 막 퍼센테이지로 좀 따져보면 상대 큰 폭으로 퍼센테이지로 툭툭툭 올라가고 있어서 발행 물량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드디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평생 살아보면서 채권값이 이렇게 비싼 거 처음 본다. 미국 채권 기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평소 물론 저는 어렸을 때 미국 국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지만 근데 알고 보니 지금 가장 비싸거든요. 가장 비싼 가격인데 그 가장 비싼 가격에서 이제 많이 돈을 찍어 내기 위해서 채권 발행이 많아지니 물량 공급이 많아지니 흔해지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금값은 안 올라요. 왜냐하면 금리를 주는 금리 안전하다고 생각, 금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미국 채권이 국채가. 올라가니까. 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굳이 금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금값은 언제 올라가냐? 이게 이제 통화가 진짜 더 발행이 많이 되고 M2가 정말 많이 발행이 되고 통화 순수가 좀 올라가면서 돈이 정말 흔하다고 느껴지면, 즉 통화 가치가 하락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이제 금값은 빠르게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애매모호한 그 시점 정도다. 이렇게 금값도 많이 올라 있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찌 되었거나 기술주들은 정말 이거는 뭐라 거칠 것이 없이. 그냥 치고 계속 가고 있어요. 예. 근데 확실히 이게 문명의 전환이다라고 느껴져요. 문명의 전환이요? 예, 저는 이게 문명의 확실한 전환이다. 제가 이제 나중에 특집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약간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이게 전기가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자동차.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규정이 아니요. 전기가. 이제 오늘 자동차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요. 그건 나중에 2000포인트 넘으면 할 거고. 근데 어찌 되었건 그 전기가 오면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정확한 명명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제레미 리프킨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차 산업혁명 하면서 정부화 혁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통신혁명.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더 뜬금이 없죠. 사실 뜬금이 없어요. 내용이 그냥 막 명명을 막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되었거나 이 전기와 정보통신이 정말 산업의 중심축으로 딱 완전하게 들어서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들이. 그러면서 얘네가 주가가 사상 그 가장 큰 기업들이 됐고 사상 최고가 됐고 가격이 결코 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플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애플이 이제 1000조짜리 회사잖아요. 1000조가 넘는 회사잖아요. 네네. 1조 달러가 넘으니까. 그러면 그 한 해 핸드폰 몇 대 팔리는지 아세요? 한 해? 네, 한 해 핸드폰이 15억대? 예, 그렇죠. 네. 훌륭하십니다. 1000%예요. 깜짝 놀래. 네. 15억 대 팔리면 우리가 평균 단가를 한 대략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40만 원? 한 20만 원 잡으면 되겠죠. 아, 그렇게 안 돼요? 그 인도 사람들 5만 원, 6만 원짜리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5, 60만 원짜리 쓴다고 다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략 20만 원이요? 많이 잡아봐야 2, 30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애플의 ASP는 훨씬 더 높죠. 훨씬 높지만 그러면 대략 20만 원 치면 300조 시장이고. 그죠? 40만 원 돼야 600조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데 애플의 그 시가총액은 1000조 훨씬 넘는다. 라는 거죠. 그것도 신기하네. 예, 전체 1년 시장 대비 훨씬, 물론 이제 1년 시장이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네. 싼 가격이 그렇게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고 네. 하는데 모든 문명사의 흐름들을 자기네가 다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애플이. 이게 그 프리미엄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로컬 지역 단위로 돈을 벌었는데 이건 이제 글로벌 단위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뭐 너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유튜브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형님 말, 야 그거 저기 뭐 저 구글의 그 하청 직원 아니야 직원, 그 종업원 아니야? 어? 유튜브에서 활개를 잘 치면 그거 따져보면 구글의 종업원이지. 구글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결국은. 결국은 구글한테 가잖아요. 네. 이금이. 그러니까 뭐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을 아주 글로벌하게 해서 모든 걸 쭉쭉쭉 뽑아간다는 거죠. 글로벌의 엑기스를 그냥 쭉쭉 네. 빨대 꼽아가지고 우리 홍삼 빨대 꼽아 먹었듯이 쭉쭉 빨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가총액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문명사적 전환이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게 진짜 자본주의의 총화가 되었다. 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거친 데 없이 가는 이 기술주들을 보면서 정말 가격은 비싼데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면요. 대형 주식들이 포진된 쪽은 뭐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네. 다우는 0.01%. 이것도 뭐 기술주들이 섞여 있죠. 은행주들이나 전통주들 있잖아요. 네. 뭐 운송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다 약했어요. 약했는데 기술주들이 포진돼 있으니까 그 주식들이 땡기면서 보합을 만들어놨고요. S&P는 그러니까 다 0.01%고 S&P는 0.45% 떨어졌고요. 여기는 이제 전통주들의 비중이 더 아무래도 높으니까. 그다음에 나스닥은 오히려 0.78% 올랐습니다. 그래서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사상 최고치 6% 정도 남겨놨습니다. 정말 강한 흐름이고요. 러셀 2000은 0.32%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0.73% 하락, 영국은 0.06 상승, 프랑스 1.3 하락, 유로스닥은 0.8% 하락입니다. 달러가 올랐습니다. 네. 또다시 유럽이 약세예요. 네, 유럽이 지난 주말에 올랐던 거 그대로 다 뱉어내면서 다시 달러가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0.5%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여타 통화들은 약세인데 그나마 위안은 버티고 있어요. 근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 사실 원화가 약세가 될 이유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위안이 안 내려가니까 같이 못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연동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위안화가 좀 내려가줘야, 즉 강세가 되어줘야 원화도 강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리물 상황 보시면 이거보다 더 높이 올랐다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요. 미국 10년물은 0.707%, 2.6BP가 올랐습니다. 그 420억 달러의 3년물 입찰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총 960억 달러가 발행이 됩니다.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요? 960억 달러. 960억. 3억 달러. 네. 100조가 넘는 돈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앞으로도 될 것 같으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기조적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기조가 기미가 있었는데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계속 많이 물량을 출회하면 과연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이게 완전한 페이스오프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건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안전자산이 약세면 위험자산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거는 위험 선호로 인해서 안전자산이 약세가 된 게 아니고 안전자산 발행 물량이 많아진 거라서 딱 이 100% 이 역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갖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채권 가격이 약세라는 건 위험 자산 쪽에서는 꼭 나쁜 뉴스는 아닌 것 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이게 이제 원화 약세까지 어우러지면 아니 달러 약세까지 어우러지면 뭐 이거는 그러면 정말 신흥국 위험 자산 좋아질 수 있겠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한국물은 그냥 넘어가고 WTI는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뭐 큰 폭의 변동이 없었고요. 사우디가 추가 감산 한다 그랬는데 네. 좀 내렸더군요. 예, 예 추가 감산하는데 네. 저는 이번 석유 하락이 되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뭐가요? 세대가 바뀌면 산업혁명의 세대가 바뀔 때 그 전에 있었던 연료가 주력 연료에서 발전 연료로 바뀌는 성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력 연료. 그러니까 석탄. 1차 산업혁명이 석탄이었잖아요. 네. 그, 저 기차도 석탄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네. 2차 산업혁명하면서 석유와 자동차와 전기가 나오면서 석탄은 발전용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석유도 네. 저는 이게 그 제가 말하고자 했던 특징은 뭐냐면 이 문명적 변화인데요. 문명적 변화가 일어나면 아마 석유가 이런 대중적인 사용에서 발전용으로 이렇게 쇠퇴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싸진다는 얘기잖아요. 발전용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럼 사용처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예. 아, 사람들은 다 그냥 전기로 쓰고.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용된 상황에서 더 어드밴스하게 딴 쪽으로 에너지 원이 딴 쪽으로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한번 2000포인트 넘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값은 1700, 구리값은 2000포인트 안 넘기길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2000포인트 넘기면 뭐 한다 하시는 거 보니까 2000 안 가길 바라시는 것 같아. 아니겠죠? 항세은 1.5% 올랐고요. 네. 브라질 보베스판 1.49%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랜만에 0.07% 떨어졌고 나스닥 바이오가 4%나 올랐어요. 나스닥 바이오. 예,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예. 바이오가 따로 있어요? 네,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가 있어요. 아, 예, 길리어드 사이언스 또 올랐더만. 예. 길리어드. 그래서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나 일반적인 투자자 그동안 성과 좋았던 분들이 지금 살짝 마음이 쫓기고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 대비로는 상관없어요. 거래소 대비로는 웬만하면 다 추가 수익이 났을 테니까. 네. 왜냐하면 삼전이 뭐 그 자리니까. 네. 네. 근데 코스닥 대비 추가 수익 내신 분이 극히 적을 거예요. 네. 지금 전 고점 다 왔어요. 2월 18일 고점 거의 다 왔어요. 그렇게 확신해요? 그거 이상 간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네, 있긴 있죠, 당연히. 네, 있긴 있는데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고점 갔는데 왜냐하면 고점 간 이유가 바이오가 땡겼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큰 바이오가 시장을 땡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바이오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절대 코스닥을 이겼을 리가 없죠. 예, 네. 이건 뭐 가치 투자자들이 제약 바이오는 투자를 해요. 그렇죠, 제약 바이오는 네, 하죠. 네. 제약주 투자는 꽤 한다고. 제약주들은 좋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네네. 뭐 아주 싸진 않지만. 네. 네. 그렇고 이제 기술주들 보시면 애플 1.5%나 올랐습니다. 네. 이거 거의 전고점이고요. 아마존도 1.24% 올라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1.12% 올라가면서 이 세 가지 종목이 이제 거의 전고점에 다 다다랐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구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39% 올랐습니다. 페이스북 0.3, 인텔은 0.7 올랐고 퀄컴 0.1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1 빠졌고 AMD가 4.7%나 올랐습니다. 네. 엔비디아 3.2% 올랐고요. 넷플릭스 1.1 올랐고 웰스파고는 2.5 하락, 버크셔 1.2 하락, 알리바바는 2% 상승. 그러니까 전통주들은 대부분 별로 안 좋고 기술주들,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한국과 관련이 높은 기술주들을 매일같이 체크를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미국 시장은 정말 맨날 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 네. 전통주들은 별로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거 보시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뭐 네. 급한 일 있으세요? 네, 이제 정리할 시간 됐어요. 오늘 저 오늘 네. 지금 시장 열리려면 17분 남았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심상치 않은데 지금 호가가 2% 이상 물론 이제 뭐 시장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 투자자들이 이제 과학부장 얘기를 들었나 봐. 2000포인트라 그랬지. 너 삼성전자 올려버린다. 꼼짝 마. 바로 특집한다. 우리. 바로 특집이다. 2000.011이라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000. 네. 아, 그리고 뭐 특집 뭐 과학부장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잘 저거 해야지. 그럼요. 내용이 중요하죠. 네. 방금 전에 약간 그 저기 해드렸어요.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좀 보여드렸어요 오늘. 보여드렸어요. 네, 네, 보여드렸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에너지 하여튼 패러다임의 변화 네, 이런 네, 쪽의 네. 특집이시다는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괜찮죠? 네, 요즘 네? 뭐, 네, 요즘 무난합니다. 네. 보니까. 근데 코스닥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네. 코스닥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전화 이기세요.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네. 곽성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